어이 없는 거지. 어떻게 어이가 없냐? 공화정이니까 어이가 없겠지. 무슨 말이에요? 게임의 틈새로 건격하시디니 무슨 말이야? 왜 자꾸 중세 국어 쓰세요? 모차르트가 죽었다네요. 에스파냐가 1급 전열함을 취향시켰답니다. 하, 저 정도면 확실히 그 해군 과학기술의 총알이라고 부를 만하긴 하다. Sir, your orders? Prepare the troops for battle. Virtue and valor unconquered. 루퍼츠랜드까지 점령했고요. And forward. 쟤는 다음 턴에 가자. 한 시간만 방송 더 하겠습니다. 한 시간. 휴전하지? 휴전한답니다, 영국.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그리고 우린 당연히 뒤통수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군대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감이 잘안 오네. 주식회사. 내각이 바뀌었네요. 아니 뭐 보수주의자 새끼들이 저렇게. 보수주의자는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서민층의 그 치안 악화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보수주의자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낭봉고 달리는 저런 새끼들도 말이죠.
별론데. 이건 별로다. 이게 그 플로리다를 포위해 공격해야지 저 병력이 다 사라지는데. 괴멸시키지를 못했네. 한 턴 더 기다려보죠. 턴 넘깁니다. 지금 같은 재정 구조가 굉장히 많이 위험한 재정 구조예요. 보면은 이따 턴 넘어가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역 흑자가 나는 건 좋은데 무역 수지가 현재 나고 있는 순익보다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무역이 끊어지면은 바로 국가 경제가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 더 이상 네이버. 되도록이면 이제 무역 수입의 비중을 낮추고 세금 수입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산업 건물도 막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돈이 또 없지. 그게 난 무역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뭐 바다를 자기들이 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난 좀 그래요. 플로리다에서 조지아 쪽으로 군대가 왔습니다. 별건 아니긴 한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었대. 바이에른이 망했답니다. 에라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저거 대통령이란 새끼가 즐거운 낭봉꾼을 달고 있으면 어떡하니? 개자식아. 클린턴이야? 턴 넘기고요. 아 그러게. 클린턴인 것 같지 뭐. 자, 플로리다를 점령했습니다. 흠, 현실적이라고요? 아! 잠깐! 내가 뭔가 까먼 같은 기분이 든다. 저기 어디야?
그 미시간 쪽에, 그 디트로이트 쪽에 반란군을 내가 망각했다는 불길한 기분이 든다. 에스파냐군은 캐럴라니아 호로새끼 까만 거 맞네. 조지아하고 캐럴라이나 탈환했어. 좋아요. 됐다. 이걸로 충분하고. 얘들 일단 휴런 쪽에 주둔해 있자. 그래도 16,000은 좀 들어오네, 세금 올리니까. 플로리다. 드디어 요 군대는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됐네.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어줍시다.
러시아가 턴 넘기는 게 좀 걸리네. 유럽에 도착했답니다. 덴마크 애들은 왜 이래? 얘들은 뭐죠? 얘들 뭔가 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왠지 우리 공격하러 오는 것 같지 않나? 되게 불안한데? 굉장히 불안한데? 그렇지 않나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 뭐 온 다음에 이제 아카디아 쪽으로 오겠죠. 시작이 오래 걸리네. 좋네요. 잉글랜드를
먹어야지. 어? 뭐지? 얘들 군대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죠? 적군. 텅텅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는데 텅텅 비어있는 건 내 머리였지. 런던이 아니었어요. 큰일 났군. 참, 지브롤터는 지브롤터도 아직 살아있네요. 이게 이게 뭐야 이건 또. 자일을 점령했습니다. 영국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턴 넘기고요. 아, 제노바였구나. 난 저기 발이 뭔가 싶었는데. 야, 그거 뭐하니? 혹시 뭐하고 있어? 교황령 망했답니다. 무굴 망했답니다. 끔찍하네요. 알바 점령했습니다. 여기는 병력이 좀 있을까? 조금 있네요. 정말 조금 있네. 턴 넘기겠습니다.
후기 캠페인은 턴 넘기는 시간이 되게 기네. 전기는 이렇지 않은데. 에스파냐하고 그 영국이 싸운답니다. 서로요. 괜히 그럼 저쪽 들어왔네. 노스웨스트 영토를 점령합니다. 별거 없네요. 턴 넘기고요. 만약에 북미 땅을 요렇게 내가 먹지 않고 나서 영국을 멸망시키면은 아마도 이제 그 인디언들 휴런이나 이제 그 이누이트 같은 인디언들이 독립할 가능성이 커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접수한 다음에 유럽에서 영국을 멸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디언들은 어차피 독립해버리면은 유럽인들하고 건물이 호환이 안 돼가지고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뭐 저게 낫겠지 싶어서. 오스만이 그루지아를 먹었네. 푸에블로 망했고 모로코 망했네. 에스파냐가 멸망시켰군요.
플로리다 쪽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짱박해 있었구나 계속. 얘들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체로키를 멸망시킵시다. 이겼네요. 런던 점령했습니다. 런던을 먹다니. 식민지가 본토를 먹었네. 런던 잡아먹고 모로코는 또 영국한테 먹혔네요. 아까 본토에 있던 근위대가 지금 모로코 쪽으로 왔구나. 휴전하지. 아 참 미안합니다. 휴전하면 안되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다. 그 휴전하면 안되고 아직 여기 몬테그나이스하고 저걸 다 먹고 휴전해야지. 휴전하더라도 까먹고 있었네요. 얘 있는데 뭐 얘는 다음 턴에 조지면 되니까. 턴 넘기죠. 영국 평화, 평화, 평화. 싫다 아직. 뭐긴 뭐하니 여기서. 엄청 기네. 영국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에스파냐 쪽으로 들어가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물론
뉴펀들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얘들은 뭐야? 아, 돈이 모자란다. 자, 턴 넘기죠. 아, 여기 체로키 쪽 부대는? 여기 국경에다가 차대 놓읍시다. 체로키가 지금 요거 땅이 두 개 있거든요. 루이지애나는 지금 프랑스 땅이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조져버리는 게 중요해요. 한 턴 만에 멸망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요령인데, 일종의 토탈워를 특히 이제 베리아드 난이도에서 요령 없이 깬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손이 고생하든지 머리가 고생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둘 다 고생시키기 싫어서. 예, 루리에베 그리고 마운틴 블레이드 2 영상이 나왔는데 내가 꼬라지 보니까 이거 그냥 원에다가 그래픽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네요. 그냥 그래픽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겠단 말이에요, 사람을.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뭔가 좀 그렇네요. 좀 그러네. 내각 바뀌었답니다. 아이고. 지도자란 새. 펀들란드에서 다음 턴에 반란 터지겠네요. 얘는 계속 블랙힐스로 넘어가고. 자, 체로키를 칩니다. 페인토 다음 턴에 이제 체로키도 공략하죠. 영국이도 아 이게 터졌구나. 턴 넘겨주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반영명 이렇게 가지고 그 입헌구조정으로 바꾸고 이제 공장 막 깔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에일에서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잉글랜드의 반란. 반란군이 뭐 저래. 노스웨스트하고 뉴펀들란드. 뭐 다행스럽게도 반란 안 일어났네요. 검정 고문신님 안녕하세요. 항상 잊을만하면 찾아오셔가지고 빛나는 재밌는 아이디를 저한테 보여주고 하시네. 체로키 망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아이디지.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아이디.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를 재밌게 지으셨을까? 그죠? 볼 때마다 난 놀라워. 나도 이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정작 재치가 없어가지고요 저런 걸 못 찍거든. 아 이제만한 방송이 보인다고. 검정고무신님 그 방송 돌아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말 없이 그냥 보다 나가시잖아요. 처음 얘기하는 거, 처음 얘기하는 게 잊을만한 방송이 보인다는 얘기야?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난 아무 말씀 없어서,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셔가지고 난 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눴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응? 에스파냐 망했나 보네? 헐 에스파냐 망했다 얘들 망했다 에스파냐 망했다. 왜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망했어. 잉글랜드 망했나? 뭐죠? 웨스터라이한테 망했네? 뭐지? 이씨 정세가 왜 이래 도대체. 굉장히 국제정세가 개판입니다. 정말 개판이네요. 푸에블로 메이코 그란 콜롬비아. 에스파냐 망했네요. 대체 에스파냐 왜 망했을까? 그게 또 재밌죠. 도지수가 적은 게 또 재밌지. 도지수가 많으면 힘들거든. 진짜로 힘들어요. 보는 사람이 어쩐, 보는 사람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 자, 일단. 양 끝턴.
잠깐. 평원 인디언이죠? 미친놈들, 평원 인디언이 무슨. 기술 안 주네. 예, 양끝턴 점령하면서 평원 인디언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망했습니다. 거점도 하나밖에 없네. 새로 이제 독립한 애들이 좀 있어요. 싫은데? 개념을 상실하셨나? 크리미아 강국도 아직 안 망했네. 아 이게 지금 러시아 보호국으로 설정되어 있구나. 우영 나랑 안 하겠대 애들이. 다행히도 해적은 다시 등장 안 하네요. 그냥 반란군 처리되네. 원래 여기 전부 다 해적당이었잖아요. 프로이센은 도대체 왜 윈드워드 제도에 있나요? 이번 캠페인도 되게 스펙타클하네요. 표현 그대로 스펙타클하네. 야, 이 중1급함 나온다. 자, 턴 넘기겠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까 그 유럽 안에 프랑스 영토가 남아있다는 건데 아마 코르시카나 샤르덴하겠지? 그 네덜란드가 저렇게 많이 커버린 거는 좀 의외네요. 체로키 immediately. 석판 윤세. 엄격함. 엄격함은 그 법무관한테만 달리면 법무관한테만 좋습니다. 나머지 다른 애들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성상. 프랑스 땅은 어디 있을까?
프랑스는 코르시카에 살아있구나. 정말 목숨이 질기다 하고밖에 표현이 안되다 안되겠다. 프로이센이네요. 프로이센은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막 자꾸 상륙을 보내나? 접턴 넘겨볼까요? 프랑스 본토는 지금 네덜란트입니다. 네덜란트 지금 먹었어요. 놀랍게도.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네요. 그루지아를 아까 오스만이 빼앗았었는데 다시 또 러시아가 빼앗았네. 지도상 보니까 그러네. 이번 내각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가? 공화국은 항상 내각 때문에 뭔가 엿을 먹어. 항상 내각 때문에 엿을 먹어. 몬테가나이스 점령했습니다. 요로 북아메리카는 뭐 우리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됐네요. 영국하고 이제 영국은 휴전하고 싶지 않답니다. 자, 리스보아를 점령했습니다. 포르투갈 망했습니다. 아니죠, 호로새끼가.
생각해보니까 수도가 지금 보스턴이 아니고 필라델피아네. 에스파냐가 독립했다고 합니다. 반란군이 아마 이겼나 보네요. 영국하고는 화평이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꺼야겠죠. Forward, march. Yes. Aye, aye, sir. Set sail. Jump to it, look like. 여긴 좀 더 주둔해 있고. Make ready. Mark. Make ready. 포르투갈에는 Ready and awaiting order. 왜 드라곤을 못 왜 드라곤을 못 뽑지? 여기는 반란 한번 일으켜 주는 게 맞겠다. 턴 넘기고요. 다음 턴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싫어 이 새끼야. 왜 내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노르웨이가 독립했답니다. 프로이센
터 넘겨보죠. 후기 AI들이 내 생각에는 상륙 작전을 되게 많이 활발하게 펴내요. 전기 캠페인에서는 상륙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다를 보면은 그 병력 싣고 돌아다니는 배들이 되게 많네요. 프랑스 망했네. 결국 망했구나. 포르투갈의 반란 터졌고요. 프랑스 누구한테 망했지? 프로이센 2열 기묘하다. 기묘해. 그래, 이건 기묘하다는 수준 넘어서 기괴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얘는 보자. 루이지애나 쪽으로. 턴 넘겨주죠. 자, 오래 걸린다. 요 다음 턴까지만 할게요. 오늘 방송은 요 턴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스파냐입니다. 안 봤네.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네가 그걸 받기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단다. 에스파냐 망했습니다. 무슨 대학이 두 개나 있어? 군대 대학이.
한타만 더 하죠. 한타만 더 해야겠네. 헷갈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 만약에 다음 턴 넘기면. 한 타만 더 하겠습니다. 그지? 얘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들한테 애들이 손전포고였고요. 1800견이네? 이제 19세기네요. 19세기. 오스만이 되게 강하네. 지금 되게 강한데? 러시아하고 치고받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쟤들도 니자메 제디드 보병이 있는 것 같고. 후계 캠페인은 전개 캠페인하고 다른 재미들이 많네요. 이게. 활발하다 그래야 되나? 게임이.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에스파냐. 얘들은 뭐야 이 새끼들. 저렇게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파산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 있는 애들은요, 지겠죠. 굉장한데? 아, 주식들 저거 잡는다고 고생 좀 하겠네요. 그러니까 고생 꽤나 하겠네요. 자, 일단 체류하자. 다음 턴에 뭐, 다음 턴에 뭘 어떻게 하고, 일단 체류하고. 요병력은 요병력 또 루이지애나 쪽으로 하고, 요것도 루이지애나 쪽으로 하고. 자, 몬테그나이스에 또 병력이 있었죠. 얘들은요, 유럽으로 하고. 우리도 엘리트 보병이 있단 말이다. 평소 안 쓸 뿐이지. 네, 레란트가 많이 컸네.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 서쪽을 레란트가 다 먹었었구나. 웨스터라인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고요. 오스만하고 러시아가 되게 활발하게 치고받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는 마라타가 뭐 거의 통일해 가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이 밀리네요. 아프가니스탄이 안 밀리길 바랬는데. 마라타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 인도에는. 지브롤터에는 영국군이 좀 바글바글거리고 있는데 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고민되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목표 한번 볼까요? 순위. 우리가 군대는 제일 많은데 육군은 제일 많은데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네요. 순위에서 한참, 순위에서는 뭐 한참 밀리네요. 영국이 1등이고 계몽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1등이고. 갈 길이 머네요. 저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방송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내일은 할 수 있을까? 내일 밤에 뭐하지 내가? 나 내일 밤에 누구 보기로 했구나. 여튼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